우리 14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잔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예. 오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산업인들, 직장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산업인 노아. 네. 응답받은 산업인 노아. 제일 중요한 게요, 이 각인입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요, 오래 전부터 각인된 게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안 되면요, 자꾸 안 된다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목사님이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옮겨버리고 떠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오래된 내게 새겨져 있는 각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각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본인이 오래된 각인이 있다는 게 뭐가 각인되어져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포장을 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맥기칠을 하잖아요, 맥기칠. 그래서 금처럼 보이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요, 맥기칠 하는 건 오래 안 갔어 뭐 해도 이게 벗겨지잖아요. 벗겨져 버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안에 진짜 코어가 골드가 돼야 돼요. 변하지 않는 골드가 되듯이 순복음이 돼야 되는데, 안에는 복음이 아니고 껍데기만 복음으로 이렇게 다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시대를 움직일 사람처럼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날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안 됐다고요? 각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각인된 게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시점에는 오래 전부터 있던 내게 각인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바꾸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니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설교할 적에 큰 교회에 있다가 왔다. 무엇을 대단한 걸 다른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봤다.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일이 되는 걸 봤다 이거지. 그 일을 하는 걸 기준으로 볼 적은 맞는데,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신자들 대부분이 뭐가 안 바뀌어? 여기 안 바뀐 상태에서 복음으로 포장되어져 있는데 일을 많이 한다, 크게 한다, 열심히 한다, 큰 교회 다닌다, 괜찮은 교회 다닌다, 이것과 포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 오고 자기 문제가 오고 교회 안에 갈등이 오고 이럴 때 못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를 자기에게 복음 각인이 안 되어져 있는, 포장되어 있는 가정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게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일을 해라 말아라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바꾼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일을 하지 말아라 말이 아니고 재정부 일을 한다, 뭐 식당 봉사 일을 한다, 교사를 한다, 승가대를 한다 이래 하다 보면은, 안 하면 모르지만은 하다가 보면은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사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뭘 했냐? 내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문제라고 자꾸 봐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각인.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는요, 오래된 뿌리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또 뿌리를 내린 게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요, 뿌리가요, 쭉 내려져.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 어쩔 수 없어요. 뿌리 내린 대로 뭐가 나옵니까?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틀린 열매, 엉뚱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가라지를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벼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뿌리가 어디에? 가라지에 뿌리가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로마서에 보니까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죠. 우리나라 지금 막 골 잡으니까 감람나무 하지 말고 감나무가 있잖아요.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에다 붙이면은 참감람이 열매가 열까요? 돌감람 열매가 맺힐까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면은 그 나무 가지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가지는 분명히 참감람나무인데 돌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라면 돌감람나무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뒤집어 놓고 우리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다 로마서는 뭐라고? 우리는 이방인은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라니까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참감람나무. 가지는 돌감람나무인데. 왜 그렇다고요? 뿌리가? 가지 나는 돌감람나무인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했다는 말은 그 뿌리가 참감람나무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붙어있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있느냐?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 오래전 붙어있습니다. 이게요 계속 열매가 이 뿌리를 따라 열매가 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엉뚱한 열매, 털린 열매가 자꾸 이 가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뭐 인격도 이야기하고 해야 돼? 왜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느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으면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리고 힘을 못 얻어요. 그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데 간단합니다. 그 뿌리가 복음에 진짜 뿌리 내리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뿌리를 내렸는데 그게 아니고 부어라, 마시라, 철잡수라 쪽으로만 계속 갔다. 그러면은 원래 그 씨가 복음의 뿌리 씨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부터 그 뿌리가 부어라, 마셔라, 막, 그, 뭐, 술 한잔 마시는 게 뭐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이 좀 심할 정도로 한다. 그리고 막, 뭐, 주사가 일어나고, 막, 그 이후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그런 일들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하면은 바꾸지겠습니까? 바꾸진다 칩시다. 뭐 한다고요? 포장하겠지. 내가 교회 오면 그래도 그런 게 뭡니까? 집에 나올 때 치카치카치카치카 하고 담배 냄새 안 내려고 다 해고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뭐, 나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하고 차근차근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보세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체면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이건 안 바뀌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걸 더 척하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된 체질이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요, 전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실패 직전입니다. 내가 뭐, 중직자고 장로고 교회를 오래됐고 교회 안에서 포럼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요. 나는 실패했다 이런 말할 수 없으니까요. 막 거기에 뭐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막 갖다 붙이는데 정작 본인이 알잖아요. 혼자 있더니 나는 인생이 안 풀리구나. 난 실패했구나. 허무하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여기 다 빠져있다니까. 아닌 척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바꿔야 됐다니까. 오래된 각인, 오래된 뿌리, 오래된 체질을 안 하면요. 계속 나는 척하고 포장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뭐 누구 말에 하면은 20대는 뭐 화장이고 뭐 30대는 뭐 분장이고 뭐 뭐 그런 나오대. 그래 아니 뭐 70대는 환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꾸 포장하고 다녀야 될 게 아니에요. 뿌리 체질 이거 바꿔야 돼. 안 그러면 늘 엉뚱한 열매 신앙생활 하면서요. 맨날 교회 안에 가서 원리스 안 되고 깨고 부수고 자기 말이 맞고 자기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실패.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더 기도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RUTC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도 끝도 없이 믿음이라 이러면서 막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막, 아이고, 우리는 영 안 된다 라고 그냥 포기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를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자면 다시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지 구입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80만 불인데 거의 87만 불, 90만 불 선에 투자자가 올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거 사는, 사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모든 거 앞으로 문화센터라고 학교를 하고 뭘 할지 이게 유리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건물을 구입하는데 다시 이야기하지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우리가 할 만한 매물로 놓으면은 그걸 사면 뭐 위험 부담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에서 알잖아요. 이게 건축이라는 걸 하다고 이거 50만 불이라 해놨다가 업자들은 하다 보면 이게 100만 불이 돼버려요. 그 이제 목사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목사님이나 하다 보면 목사님이 건축하다가 막 병들어 죽는다는 이야기 뭐냐 아닙니까? 거기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성도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막 왜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부담이 되는데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있는 건물을 사면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있는 건물을 살 중에는 어떤 게 올 수 있냐면은 고장도 오래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조사해 본 거에 더 큰 거는 없는, 지형자로서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페어백스 근방에 하나 딱 나오는데 50번 선상에 쭉 인마누엘이 올라가는 데 보면 왼쪽에 포장되어져 있는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0.95에이크인데요. 1에이크가 채 안 되는데 그게 지금 비기니 스타트 하는 레이트가 95만 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에이크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파킹낫이나 앞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진짜 나중에 교회가 커졌을 적에는 그러면 우리 근방에 이 근방에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100만 불 가지고는 못 사요. 최소한 200만 불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물을 정축하면요, 더 엄청 커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요, 건물을 정축하는 게 유리한데,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인터넷을 기도하면서 서베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말이 컨테이너라는 말은 우리는 이것도 컨테이너라 하잖아요. 식당에 가서 투고해오는 것도 컨테이너라 하잖아요. 이 컨테이너 하니까 자꾸 깡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로 하자면 빨리 지을 수 있는 조립식 건물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짓는 게 있고요. 돈이 들더라도 토목공사를 해가 짓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그런 대로 뭐 주차공사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더 크게 하려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은 또 하나 판단해야 될 것은 요 한 10만 불, 20만 불, 50만 불 정도 그냥 들 수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한 5년을 빌린다고 하면은 꽤 앉아 이렇게 좀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왕 할 거 저는 그러신 거예요. 믿음에서 다 헌신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다 한다 하더라도, 뭐, 뻔한 게 있다나.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만 가지고 뭘 할 거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융자를 해야 됩니다. 이 건물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적에는 뭐, 많게는 예를 들면 사도, 아까 중에 95만 불, 100만 불, 150만 불짜리를, 예를 들면은,
우리 에이커만큼 되는 걸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도 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거 사는 것보다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쭉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막 어차피 욕심 끝에서는 한 5년으로 끝내고 부흥이 되면은 더 큰 거를 사든지 옮기든지 뭐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융자를 짧게 해야 되지만은 길게 보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적에는 그냥 말로 하자면은 작게 한다는 말은 돈을 적게 준다 한다는 말은 또 하나씩 지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참에 할 적에 엄청 크게는 못 짓더라도 그냥 넉넉 잡고 10년 내지 20년 장기 융자를 받는다 치고 금액을 좀 많이 받아서 조금 더 크게 지을 것이냐. 이런 중요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해가 나중에 되면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해가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해도 안 되고요. 무리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 건축위원회하고 우리가 모일지게 욕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지. 이거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가라는 말도 안 해요. 이걸요, 이 전체를 보면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은 항상 네가 해라거든요. 네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다 결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금요기도회나 여러분들은 다 요원입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한다면 안 한다가 아니고 전체 흐름이 잡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고 세밀한 거는 있는데 통이 안 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오늘 이 말 했다 내일 되면 저 말 한다고 또. 전체를 봐버리면 그 말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게 진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저 사람 말 해가 각자가 자기 말을 해보는 교회가 원리서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비록 우리 구성원들이 그래도 지금 거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부다, 건축위원들이다, 또 소속되기도 하고 안 된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분에 쭉 볼 적에 그 말을 듣고 하나가 되어져야 집중이. 제가 하는 말은.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걸 놓고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도 하게 되는 거지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걸 쭉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뭘 하느냐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전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가 될 때까지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쭉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도대체 뭘로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꿀 것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요거 바꿔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뭐로 이 각인을 바꿔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갈보리산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뭐요? 십자가.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 산체험. 갈보리 산체험이 내 삶 속에 계속 일어나요. 제자들이 이거 체험이 안 돼요. 이 갈보리 산체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를 어디다가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십자가, 갈보리, 그리스도 여기에 깊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우리는 이 말을 자꾸 하면서도 이상하게 다른 데 은혜를 받는다니까. 일하는 데서 은혜 받는다니까. 큰 일, 대단한 일, 그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니까.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지. 그래서 날마다 이걸 바꾸려고 하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셨다는 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과 피를 쏟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해결되어져야 될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은혜를 와 내 인생의 이 재앙과 저주, 운명, 이 사단의 문제, 가문에 어르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몽땅 해결하셨구나. 이게 은혜구나, 은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자, 뿌리는 뭐로 내려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뭡니까? 단어는 있지만은 이 각인, 갈보리, 십자가,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로 뿌리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이게 아니고요. 자기 상처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가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부터 뿌리 내리가 나오는 자기 열심의 뿌리. 이거를 가지고 열심히, 요즘 최근에 뭐 유 목사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자기 상처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도, 그건 전도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조금씩 하시잖아요. 그건 전도가 전도 아니다. 이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상처가 각인되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나오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전도. 그래가 보여보려고 하는 전도. 그거는 전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엉뚱한 열매일 수 있다. 그게 앞으로는 열매인데 장사를 치면 앞으로 남는데 뒤로 손낸다 이런 문제. 앞으로는 열매가 영접을 몇 명하고 이랬는데 뒤로 가면은 우리 단체가 이상한 소리 듣게 된다. 이런 문제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 이 말은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이게 뭡니까? 뿌리 바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각인 바꾸는 거는요,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요. 은혜는 안 바꾸면 머리만 말짱말짱말짱 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해서 하면요, 자기 기준을 틀에 박힌 소리 해서 하면요, 이거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어떤 이야기 하느냐? 결과적으로 목사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각자가 맡고 있는 직분 속에서요, 딱 이게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어느 부서가 뭔 일을 한다, 건축을 한다, 돈하고 관련돼 있잖아. 건축이나 재정 부서에서는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조사도 해보고 이래가 이야기를 해야 되지. 본인들이 전체를 안 보고 목사님 하는 말마다 이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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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어쩌라는요. 제가 어제 건축업자다, 이거. 저는 목, 설계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잘 볼 줄 알아요. 제가 듣다 아까는 건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해도 못 알아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내가 체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알아듣는 척 하는데, 뒤로는 말을 자꾸 한다니까. 그럼 그게 이제 엉뚱한 소리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답답하다는 거야. 잘 이렇게 쭉 보면서 그래서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각인이 바뀌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뿌리가 바뀌고요. 자, 그러면 오래된 체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를 하는 데는 마가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기도. 기도.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뭘 체험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해버려요. 이게 체험되버려요. 요셉이 이거 체험되버리면 끝난 겁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망이 든다, 망령이 든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을 뒤집어놓고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은 나도 모르게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 말 속에 헛소리가 나오고 엉뚱한 거 옛날에 막 옛날 이야기들이 각인된 게 뛰쳐나온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깊은 은혜 속에서 뭡니까? 기도와 말씀의 은혜. 내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가지고 그 속에서 직장생활, 사업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 자녀 양육생활 이런 게 해나가면요. 일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보람이 되고 비전이 되는데 이게 아니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흥행. 월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 합니까? 다니면서 계속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고요. 불신자처럼 자꾸 살면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오면은 척해야 됩니다. 이게 포장이라고 하죠. 교회 오면 척해야 된다니까. 밖에 나가면은 교회에서 들어가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세상 방식으로 불신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본인 속에도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 와서 뭐 들은 게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불신자 같은 스타일로 포장해서 살면 불신자가 이기겠어요? 신자가 이기겠어요? 불신자 당연히 이기지. 불신자 능력이 더 많은. 그래서요, 여러분, 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말씀이 각이 자꾸 은혜가 되어지는 사람, 십자가가 묵상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요, 벌써 판단력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바뀌어지는 그 눈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면요, 회사가 다르게 보입니다. 심지어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그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감옥소에 들어갔는데도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이게 되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이 하고 보는 거는 보는 입장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라, 그런데 권사라, 그런데 누구하고의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아 저도 여기 가면 이 말할 때 있고 저기 가면 저 말할 때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가다가 사람들마다 이야기할 적에 딱 이쪽에 이 말하고 이 말도 들어주고 공감도 하고 이래야 되죠. 근데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심이요. 늘 감추어 있다가 척하고 다니다가 이제 본심이 자꾸 여기 가면 이 본심 저 가면 저 본심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나와버린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뀌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도 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다른 힘이 생겨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을 믿음의 영웅이라는데 공통점이 뭐죠? 굉장한 은혜를 받아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엉뚱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 위대하죠. 지금도 히틀러는 세계 위인전에 들어갑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고 저 강연, 세계에서 3대 명강연자 누구? 히틀러잖아요. 들어갑니다. 위인전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엉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믿음의 영웅들은 위대한 일을 했다기보다는 뭐 했습니까? 굉장한 은혜를 받으니까 결과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었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의 인물의 특징 두 번째가 뭔 특징입니까? 모든 판단과 선택을 할 적에 말씀 기준이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선택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본론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자꾸 허감 문화, 허감 산업, 허감 경제 쪽으로 들어갑니다.
산업 선교지만은 오늘 경제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전부 사람들이 이쪽으로 전부 들어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 기준입니다. 모든 목사님, 중직자, 성도들이 이게 보면요. 뿌리 깊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 게요. 경제고 무슨 생활이 뭐 기준이냐. 오직 나를 위한 중심입니다. 이번에 한국 가니까 어느 분이 지금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변질되어 버렸냐. 헌신이라는 게 없다. 희생이라는 게 없다. 교회 와서 내가 도움받고 싶고 유익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다니지 우리 때처럼 형님 헌신하고 희생하고 뭐 또 그게 신앙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의 각오가 없다. 도네이션의 개념입니다. 도네이션과 헌금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도네이션은 내 돈을 내가 내는 것이다. 이게 도네이션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진행을 하면요. 모든 걸 가능하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미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미 목사님이 서부로 가시기 때문에 성경금을 낸다. 그러면은 뭐 일부는 보니까 뭐 나는 직접 드리겠다. 뭐 이해됩니다. 그럼 구군사님도 오래되시니까 그래 내야지.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쫙 내면은 그거는 이제 전부 명단을 적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헌신해서 적어드리고 교회는 헌금으로 잡고 그럼 또 지출로 또 잡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정부의 보고를 할 적에도 아, 이 교회가 이런 사이즈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 움직여가는 법칙이에요. 이걸 모르니까요. 그냥 세상 기준으로 가버리면요. 그냥 이게 뭐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걸 말을 하면 또 자기 보고 한다고 이야기 들을 거고, 누가 저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저 말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고, 그게 내가 지금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다는 말은, 그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볼 적에는, 복음의 뿌리를 아무리 내려도 이게 안 바뀔 것 같고, 안 바뀌면 본인이 축복을 못 받거든요. 본인이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축복을 못 받는지. 나는 열심히 하고, 복음, 그게 아니고, 헌금을 하는데 도네이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하고 헌금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 게 내가 보면서 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여러분이 막 책망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들을 지게 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나만 유익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심지어는 교회 손해가 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익이 되면. 심지어 교회를 가지고 장사 아닌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허감으로 내 기준이에요. 나 기준. 두 번째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은 뭡니까? 네피림 사상이. 모든 생각이요. 돈이면 다른 거요. 기준이,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결혼 기준이 달라듯이, 가정에. 여자 보는 기준이 다르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보는 기준이 돈만 버리면 최고인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돈이면 다죠. 사실은 세상으로 보면은.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0원만 돈만 버리자 이런 기준이거든요. 돈을 왜 버려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뭐 돈 많으면 헌금 많이 내고 그 속에는 뭐냐 내가 큰 소리 빵빵 치고 교회 주도권을 쥐고 가고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헌금을 많이 해도요. 장로님들 가운데 자기가 교회 안에 주도권 내가 막 지락펴락하고 막 목사님 끌어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헌금 많아요. 그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니까. 뒤끝을 보세요. 그 사람이나 그 자녀들의 뒤끝을 보라고. 되는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창세기 11장 1절 8절. 전부 어느 쪽으로 가냐. 바벨탑을 쌓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당장은 되지만은
경제로요. 사람들은요, 당장 돈이 되니까. 그러면 전부 다 안 줄 아는데, 끝에 가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경제를 가져.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도록 주는 경제가 있어요. 또 그게 이제 헌금일 수도 있고요. 또 전도와 선교회라고 주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교 원금을 낸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많이 버리고 많이 낸다. 이게 아니고요. 성교 원금을 낼 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교하라고 주는 경제가 있다. 전도하라고 주는 경제가 있다. 그럼 또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낼 적에는, 아, 이거는 교회 살리는 경제가 따로 있다. 그게 건축 원금이 하는 거 있잖아요. 11조다. 이 원금은 금액이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제의 모든 흐름의 주인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 가정, 내 인생에 감사한 금이 뭡니까? 그냥 내 돈이 있으니까 오늘 많이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1달러를 내든, 100달러를 내든, 1000달러를 내든, 내가 보니까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뭡니까? 감사, 헌금 시간에 감사한 금이 있고 제목이 있다는 말은 뭐 해야 됩니까? 금액을 많이 내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뭘 찾아내느냐? 내 가정 경제, 자녀 키우는 양육 교육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현장 살리는 전도 경제, 세계 살리는 선교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걸 모르고요. 그냥 돈만 많이 버리고 내가 뭐 많이 내면 될 거 아니냐? 돈 있으면 내 인생은 안 무너져. 이런 식으로 가니까 나중에 경제는 경제대로 안 되고 끝에 가니까 그렇게 이 방법 저 방법 했는데 당장 돈 되는데 은혜가 무너져버려요. 또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이 있으면 철옹성이 될 줄 아는데 돈이 있는 수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노아의 믿음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을 보죠. 믿음의 색깔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믿음. 6장을 오늘 봤잖아요. 6장에 보니까 노아는 첫째는 뭡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였다. 아니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 완전한 자 이전에 노아는 구절에 의인이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칭의, 의롭다고 칭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되어진 의인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의인이라고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다 말이에요. 죄인이 어렵다는 사면 복권되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는 말은 당시에 어떻게 완전합니까? 여러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8절에 보니까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인이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완전하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데 그게 완전하다는 말은 노아가 완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완전한 자.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뭐 교육자고, 문화는 이제 리타이어 했고, 산업 안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산업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또는 직업 선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산업 선교의 사명인데 흑암 산업을 이겨야 된다. 아까 뭐 흑암이 돈 있는 다다는 거 이런 거
자기 기준, 자기면 다고 돈이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기준, 자기 방식으로 주인이 자기야 이런 경제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맞아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해야지. 금요 메시지가 뭐요? 전도자의 보호자 이래 나왔잖아요. 그건 내가 누구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뒤집어 놓으면은 교회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RUTC를 위하여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여러분이 한 작은 헌신이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전부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봉사, 직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RUTC 운동을 한다, 모든 것들을 이제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헌금 내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건 맞는데, 그건 하나님이, 종호가, 네가 한 게 너무 많구나. 하나님 내가 한 게 없는데요. 네가 나를 위해 단을 쌓았지 않냐.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 근데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은혜구나. 어렵게 가야 이게 정상이다. 자, 창세기 6장 18절. 내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조금 자녀가요. 정말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교회를 위하여 중심을 다하여 복음의 은혜 때문에 헌신했다. 그 자녀는 형통할 수 없다. 이 축복이 늘어집니다. 그런데 맨날 부모가 돌아가가지고는요. 실컷 교회 와가지고 헌신한 척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도 말하고 하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일어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뭐 교회 욕, 뭐 성도 욕, 다른 사람 욕 이래서 하면은 어제 금요 때 이야기냐, 버스 타고, 주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갈 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차라리 불신자하고 이야기하면 주제가 다른데,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맨날 교회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식당에 앉아. 근데 안 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미국 사람은 태생이 보니까 조용조용하게 말하더라고. 한국 사람은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해도 옆에 사람 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뭐, 이래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 여부를, 사실이라 하더라고. 그거는 기도하면서 풀어야지. 그거 하면 전도에 완전히 문을 막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요. 나중에 뭐가 뭐냐. 내 자녀들이 문제가 와버린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0절. 모든 생물을 건져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다. 여러분이 한 게요, 아주 작은 거를 가지고 도네이션이 아니라 나는 아주 작은 헌금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설교 자주 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뭐, 무슨 백작이 성전 지은 게 뭐라고? 우왕이 뭡니까? 자기가 성전 지은 줄 알았는데 꼬마가 뭡니까? 돌멩이 갖다 놨어. 그래서 그 이름, 그 아이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어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한 작은 벽돌 한 장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시기에는 그게 생명 살리는 운동이구나.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할 적에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금액에 부담을 갖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속에 기도로 더 하니 담으면서 하나님이여 이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물결이 오는 그런 헌금을 내보라니까. 그러면 그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까 말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가 되고 이 말 저 말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재정부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진행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기 때문에요.
딱딱 맞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봉사가 또는 건축할지게 내는 작은 흥금과 헌신들이 또 릴레이 기도가 전부 나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내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많은 수많은 생명을 건져내고 시대의 흑암을 복음으로 바꾸고 생명 살리는 열매 맺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노아가 받았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